궁금한 건 묻협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차세대 스트렌버그 라인업인 NX 시리즈는 플레이어의 요구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소재와 오리지널 스트렌버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더욱 편안해지고 연주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와 강한 내구성까지 더해진 NX 시리즈는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사운드와 연주감, 퍼포먼스를 보장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트랜드버그의 새로운 라인업 NX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랜드버그의 보던 NX 오리지널 6, 보던 NX 퓨전 6,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차세대 스트랜드버그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바디 목재의 변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NX 시리즈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사사 플러스 바디, 이 농나무과의 찰나무 속이라고 하는데 애쉬 바디와 유사한 색 패턴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 특성을 지닌 나무로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애쉬 목이 이제 벌목이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체목으로 각광을 받는 목재입니다. 이 사사 플러스는 이 스완프 애쉬의 경관과 펀치감을 유지하면서 중저역 둘레가 더 크고 볼륨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특성이 엘더와 애쉬의 중간쯤에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애쉬 쪽이 훨씬 가까운 목재라고 합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 6라든지 오리지널 6 같은 경우는 사사 플러스 바디로 교체가 됐는데 이 퓨전 6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엘더 바디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 엘더 바디와 사사 플러스 바디 이 차이점도 경험을 해보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의 NX 시리즈 를 다뤄보셨는데 기존 스트랜드버그의 이 보던 6 모델들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는 저한테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기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쳐봐도 그 이 기타가 주는 무드가 일단은 제가 리뷰어로서 객관성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저의 리뷰 자체가 늘 말씀드린 주관적인 객관성이죠. 제가 경험해본 것 안에서 객관화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기계도 아니고 뭐 수치화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제가 리뷰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악기들을 그리고 뭐 이쪽 업계에서도 기타리스트 중에서도 제가 많은 악기를 쳐본 경험이 그냥 있다 뿐인 거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 스트랜드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적인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굉장히 하이브리드하고 테크닉적인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기타이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되게 감성적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아무래도 좀 그 연주 테크닉이 좀 화려한 뮤지션들이 좀 많이 쓰기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일단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타가 주는 편의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은 무게에서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처음 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특이한 이 지판 공률 근데 이제 치면 칠수록 편안함을 주는 뭐 이 넥 이런 지판 공유 같은 것도 누군가한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연주적인 것들이 편안함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무게가 주는 이 피지컬적인 이 부담을 덜어내는 거는 무대에서 서서 연주하든 앉아서 연주하든 간에 그것은 이제 연주자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거에 있어서 장시간 연주할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점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게 스트랜드버그 기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랜드버그 기타에 좀 주목하는 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클린톤 성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스트랜드버그 기타의 좀 특징들이 너무나 청하고 깨끗하게 들리는데 거기에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느낌이 왜 더 강렬하게 드냐면 거의 정말 나가지 않는 퍼펙트 피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기타들이 약간 아무리 맞습니다. 퍼펙트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누르는 힘이라든가 사람 손 크기 그리고 이제 지판의 곡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한 피치의 음을 튜닝은 정튜닝을 하더라도 누르는 맞아요. 순간에 정확한 그 음정 퍼펙트 음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배음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적죠. 확실히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저희가 기타면서 설명드렸지만 뭐 미디 기타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너무 정확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이지 않은 근데 하지만 이 기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녹음이 좀 작고 나는 기타 소리가 잡음도 없어야 되고 정말 피치 같은 거나 이런 부분 나는 정말 칼같이 연주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클린톤 같은 거 특히나 정말 깨끗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타
만큼 좋은 기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모델의 지금 두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성향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이 좀 더 괜찮은지. 사실 스트랜드버거는 뭐 소리가 어쩌니 저쩌니를 좀 비교드린 게 사실은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 기타를 선택한다는 건 이미 이 기타를 잘 알고 있고 이쪽 연주에 아니면 이쪽 사운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접근하는 기타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내가 좀 더 밝은 거, 좀 더 어두운 거 뭐 이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가 만약에 이 기타를 선택을 한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운드가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저는 조금 더 맑고 막 정말 이 모든 프로세싱이 끝난 것 같은 듯한 사운드를 받은 느낌은 이제 머다이 메이플렉이 올라간 모델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나요? 오리지널 6.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NX 시리즈가 이 넥스트의 약자예요. 차세대 스트랜드버그 모델이고 앞으로 이제 스트랜드버그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아이러닉한 거는 뭐냐면 이 그 중에서도 기존의 스트랜드버그의 이 목재 바디목을 지켜낸 이 퓨전 같은 모델이랑 이번에 완전히 교체가 된 44 플러스 바디가 적용된 이 오리지널 6 모델을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사운드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스트랜드버그의 이 기술력을 다시 그렇죠. 한번 증명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대체목이란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환경 규제도 있고 이 기타를 만드는 목재들, 벌목이 금지된 목재들이 있는데 대체목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대체목이라는 말 때문에 아 그러면 기존의 나무가 더 좋았던 건데 그걸 대체한 목재야?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이 이 목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들어본 바로는 사운드에 있어서는 스트랜드버그의 정통적인 사운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시킨 좀 더 진화된 모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스트랜드버그의 기타를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